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얼마 전에 했었던 이 외국 가수 공연이 사회적으로 예.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정말 저는 그걸 보고 네. 가슴이 아팠습니다. 네. 우리 청소년들이 너무 자제력을 잃고 심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공연장에 왔던 청소년들이 예. 외국 가수 좋아하는 건 좋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저 국악에 대해서는 얼마나 알고 있을지 참 궁금합니다. 네. 예.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네. 특별히 우리의 것을 찾는 의미에서 네. 네, 우리 국악이죠. 네. 이번에 유럽 5개국을 순회 공연을 마치신 분이 계십니다. 네. 사물놀이 유재석 씨를 모셨습니다. 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아유, 네. 한복을 네. 곱게 입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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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네, 이 저 유럽 공연을 갔다 오셨는데요. 네. 총 몇 분이 갔다 오셨어요? 저를 포함해서 5명. 그러니까 제가 리더입니다. 다섯 명이서 갔다 오셨어요. 예. 네. 예. 그쪽 공항에서 굉장한 저 환호성이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엄청났습니다. 사실 이 공항에 딱 발을 내딛는 순간 네. 수많은 학생들이 이 괴성을 지르고 함성 치고 피켓을 들고 거의 한 4,500명 되지 않았나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네. 예. 우리의 사물놀이를 보기 위해서요. 그렇죠. 예. 예. 공항도 공항이지만 공항에서 버스를 타고 호텔로 가는데 네. 거기서 또 소란이 벌어졌다고 그러대요. 그렇습니다. 제가 버스에 딱 올라타는 순간 네. 밖에 학생들이 나와갖고 참 뒤로 눕고 네. 어떤 학생 엎드리고 네. 한 학생이 차 밑으로 기어들어가서 네. 바퀴를 빼내려고 하는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예,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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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이 공연장의 이 그 입장권이 네. 보름 전에 다 매진이 됐다고 해요. 그리고 안표도 등장을 그렇습니다. 하고 그렇습니다. 이 원래 입장권이 네. 한 장에 미화로 네. 4만 달러에 거래됐었는데 네. 나중에는 한 15만 달러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네. 네. 아주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난리가 났군요. 네. 15만 달러면 엄청난 돈입니다. 네. 그 돈을 학생들이 어디서 마련했을까요? 네, 어떤 학생은 이 등록금을 하기 위해서 모아둔 네. 돈을 갖고 나와서 입장권을 산 학생도 있고 네. 또 이 한 학생은 어머니가 모아둔 개돈을 들고 나와서 개돈으로 그 입장권을 산 학생도 네. 있고 유럽 사람들도 개를 하는군요.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네. 하여튼 난리가 예. 아니었습니다. 예. 이번에 저 공연을 시작하셨는데 그때 네. 상황이 어땠습니까? 사실 이 공연이 시작되자마자 네. 많은 학생들이 앞으로 이 나와서 공연을 보기 위해서 네. 막 나오는 도중에 학생들 신이 바뀌었어요. 신발이. 네. 근데 한 학생이 집신을 신고 있더라고요. 우리 집신을 신고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이 전통이 이렇게 우리의 네. 전통이 이렇게 전파가 됐구나. 네. 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 발을 보니까는 저는 이 뻔떡뻔떡한 하이힐을 신고 있더라고요. 그 와중에 신발이 다 바뀌었군요. 여성의 네. 신발이 바뀌었습니다. 난리가 났었군요. 네. 저... 공연 중단된 곡 있을 텐데 어떤 곡입니까? 예, 저의 불멸의 히트 국악입니다. 네. 걸음마 걸음마. 자,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 같아요. 저도 들은 것 같습니다. 걸음마 걸음마를 또 예, 예. 국악으로. 예. 예.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건? 조금만 해드리겠습니다. 네, 조금만 보여주세요. 예,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국악이군요. 그렇죠. 아쟁 소리를 예. 또. 아쟁으로. 예. 그리고 저기 예. 저 공연을 하시다가 중단된 부분을 잠시 보여줄 수 있습니까? 결정적인 부분. 중단. 예. 이거는 좀 마이크를 좀 들고 계실까요? 네, 네. 예. 잠깐 들어드리겠습니다. 예. 중단됐던 부분입니다. 제가 이 공연하다가 중단이 됐었습니다. 네. 예. 그때 제가 이렇게 끝가를 두 번 이렇게 쳤는데 예. 두 학생이 뒤로 넘어가더라고요. 아주 기절을 했어요. 두 학생이 실신을 했습니까? 예. 다음에 다섯 명을 기절시킨 다섯 명짜리? 다섯 명짜리 좀 기대가 됩니다. 예. 이건, 좀, 네. 이건 좀 기대를 좀 하셔야 네. 될 겁니다. 다섯 명짜리입니다. 네. 예, 이게 다섯 명짜리. 이게 다섯 명짜리에? 예.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예. 사실 제가 보여드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마지막 100명짜리. 오늘 온 사람들 오늘 해야 됩니다. 이거 뒤집어져요. 오늘 온 사람들 100명 해야 됩니다. 좋습니다. 기대하십시오. 예. 요거는 좀 색다르게 요렇게 쳤습니다. 네. 100명짜리입니다. 하지 마세요. 손을 높이 쳐들고. 끝났습니까? 끝났습니다. 이게 100명입니까? 네. 이게 100명짜리. 보고 한번 쳤을 때 100명이 기절이 됐습니다. 참 그것도 중요하지만 네. 이번에 네. 유재석 씨가 한 하이라이트 부분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네. 하이라이트 부분. 이, 그 네. 장면도 조금 보여주셔야죠. 사실 이 공연의 하이라이트 하면 제가 솔로로 했던 네. 그게 가장 하이라이트였는데 네. 네. 보여드려도 될까요? 솔로 장면이 있습니까? 네.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하이라이트 부분입니다. 네. 학생 앉아서 봐 좀 앉아서 왜 나와 야 너 좀 가만 샷업 샷다마웃 잠깐 네. 지금 그러니까 이게 국악 공연 중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국악구현 중에 질서 유지라는 그런 겁니다. 경호원이세요? 경호원이죠. 사람 뭐 들어가 왜 나왔어요? 난리가 아닙니다.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뭐 항상 이 사람이 검열을 다녀온 게 아니라 거기서 그래? 경호를 한 사람이었습니다. 아, 아무튼 에이, 에이, 나, 에이, 좋습니다. 저기 우리 국악을 사랑하는 마음은 좋죠. 예. 그리고 예, 이번 이 가수 공연 이후에 학생이 잘못했다, 뭐 부모들이 잘못했다 말들이 많은데 우리 모두의 잘못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명심하기 바랍니다. 네. 예, 그리고 앞으로 우리 청소년들의 공연 문화가 정착되기 네. 위해서는요, 우리 네. 학생 여러분들도 조금은 자제를 해주시고 부모님들께서도 우리 청소년들의 마음을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행진 통신원 올라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